경찰청은 9월 1일부터 밤 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까지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의 공식 발표 이후 운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본격 시행이라는 말뿐 시행 구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전국적인 시행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안내 표지판도 바꿔야 하고 시설물 교체도 필요한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스쿨존 속도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곳은 전국에 이미 시범 운영 중이던 단 8곳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소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그 시범 운영 개소나 시행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제대로 못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경찰의 추가 설명 이후 혼란은 정리됐지만 운전자들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짜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발표할 때 진짜 심사숙고 하셨을 텐데 번복하는 데에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실망을 좀 하셨을 거예요. 발표 이후 지자체가 나서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완화 대상 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곳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스쿨존 속도 제한은 지금과 똑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혼동에 만약 밤에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넘는다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미 시범 운영 중인 8곳에서만 본격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 이에 대해서 좀 찬반 의견도 갈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밤에는 학생들이 다니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30km가 좀 답답하다. 좀 안전은 지키되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곳은 오늘부터 제한속도 완화가 전격 시행되는 스쿨존입니다. 낮에는 시속 30km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허용됩니다.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보호 차원에서 사고들이 워낙 많이 나니까 괜찮은데 애들 등 학교 말고는 좀 이렇게 해제했으면 하지 좀 좋지 않을까. 학교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이제 등 학교 끝나면 좀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이 구간은 꼭 속도를 낮춰야 된다는 게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밤에만 그 속도를 올리게 되면 그 인식이 무너질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항상 그 장소는 그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팽팽히 맞서는 찬반 의견, 지자체와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편의와 효율 이전에 지금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연 안전한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